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TV 한순위 팬 여러분. 그리고 저 신동구 자 애국기를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이게 뭐. 오늘 많이 좀 지치게 예. 보이시는데. 오늘도 제가 변호사님 만나고 하는데, 예. 그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평택에서, 아, 저, 뭐야, 저, 우리 저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서 저를 수사 기록을 900페이지를 수사를 했더라고. 무슨 뭐 허위사진 유포라고 해가지고. 그 긴급 체포 자택에서 체포돼서 조사받고 거기서 유시장에서 바로 지내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저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야, 이게 뭐지, 말 같은 거를. 아니, 왜냐면 그 평택에서는 공문으로 한줄 이렇게 딱 보냈어요. 수사해 주세요. 그런데 경찰이 900페이지를 넘게 수사를, 그 제가 했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고. 그 증빙서를 첨부한 거예요. 그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날 외신 기자 회견 하신다면서요? 그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오후 3시에 그 서울시청협회 외신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우파에 활동하신 변호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언론 탄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뭐. 하여튼 이 정권이 뭐 워낙 그저 막무가내로, 근데 4.15 총선 이후에 또 압승을 거두고 하니까, 뭐, 그,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어? 정권 차원에서는 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오만하게, 함부로 하니까, 그거 일방적으로 당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싸워야지. 안 그러면 각계 격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뭐, 힘을 모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재판하니까는 뭐, 저, 제동님도 지금 아, 재판. 지금 재판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벌써 3년 4개월이 됐는데, 2017년 1월 24일이거든요. 북해 의원회관에 로비에 표창원 의원이 주최해가지고, 곧바이전인가? 해가지고, 이구영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극자, 예술가들, 그막 사진, 그림 전시했잖아요. 그 중에 논란이 됐던 게, 소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그게 저 그렸거든요. 그게 뭐뭐 그 누드화 내용에 보면 뭐 최순실도 나오고 말이죠. 그다음에 세월호 그림도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드 같은 게막 배에 이렇게 몇개 사드가 뭐세 개가 있어요. 그걸 저거. 통계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그림을 저는 다시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저 그림 저그저 그냥 혐오스러워, 그거 뭐야, 혐오스러워. 모자이크 처리된 거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그게, 기술이 안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사 행사가 다 저, 그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 지난 2월 11일에 상고가 됐습니다. 상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행사 사건은 작년 1월 달에 항소를 했는데, 다음 주네요. 6월 16일 날, 다음 주네. 16일 날그 선고 공판이 있어요. 행사 사건. 근데 그 표창원이 그 당시 그저 진짜 있을 수 없는 저 그림을 전시회를 주최했던 의원이 저 표창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표창원 의원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5월 15일에 조선일보 인터뷰한 기사가 5월 30일 주말판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일면 가득히 나왔어요. B8맨에 그 일면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배신의 아이콘이니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본인은 원래 보수다 자기가 보수라고 그러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저 대통령 누드화와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이 언급한 게 나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사건도 계속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사실 내가 의도한 것도 기획한 것도 아니다. 그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는데, 뭐 하여튼 자기가 의도한 것도 기획한 것도 아니다. 누드화 자체는 전시하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왜냐면 누드화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게 있어요. 저 인터넷 그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하여튼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필요하면 또 사과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사과하는지, 이거 인터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 이거 저 본인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든지, 예.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또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제일 피해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예. 모독을 받았으니까. 예. 그 인격 살인을 갖고 모독을 받았잖아요. 예. 얼마나 논란이 뜨거든요. 그 국회 5일 동안 진실이 돼 있었다니까요. 예. 그 제가 이제 국회 그날 뭐 토론회가 있어가 초청받아 가가지고요. 그 우연히 보고 지나가다가 1층 로비에 있었거든. 예. 그걸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뛰어내가 던지버렸는데. 예. 그거로 인해서 재물 손괴, 행사 사건. 예. 예. 그다음에 손해배상 민사 사건 이게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거 본인이 진짜 이 조금 이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진정이라면은 예. 이거 저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요. 예. 솔직히 저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예.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저 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그 재판부에 무슨 저 자기 그 의견이라도 내야 된다고. 탄원서라 내야지. 탄원서도 뭐든 간에. 남자가. 이렇게 그... 말장난한 거 제가 하는데 왜 이게 신뢰가 가지 않느냐면은. 예. EBS 인터뷰 한 게 있어요. 모친하고 예.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때 보면 모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어요. 예. 응? 자기가 한 것도 변명을 붙여가지고. 예.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예. 아, 저기 나오네요, 저거. 예. 사내가 그렇게 비열해서는 안 된다고 예. 많이 야단쳤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모친이 한 얘기라니까. 예. 그리고 EBS에서 저 방송에 지금 그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 거짓말 자주 하고 자기 한 것도 변명하고 아닌 것처럼 발표하고 자기가 어? 그 사내가 그렇게 어떻게 변명을 비열해서는 비열 아닌 것 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말하고. 야단쳤다. 무슨 이렇게 사내가 표창하는 거랑 같이 인터뷰 얘기 들은 얘기 놓으니까 엄청나게 제가 이걸 참 이런 얘기는 뭐 참 하기 그렇습니다. 네. 이 그 조선일보 저 5월 30일자 보도에 나온 인터뷰 기사에 이 박근혜 대통령 무도 사건도 계속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사실 내가 의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다. 누더 자체는 전시하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필요하면 또 사기를 한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실력이 워낙 이게 말을 자기 모친 이야기처럼 자꾸 변명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비열하게 처신하니까. 그래서 이걸 본인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이거 저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잖아요. 예.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우리나라 메이저 예. 저 주간신문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자기 책임져야 돼요. 사실. 예. 이거 어떻게 할지 나는 좀 그 궁금한데 예. 뭐 그 뒤에 지난 거는 뭐 잘못됐다고 뭐 하여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본인이 받쳐주라 이거야. 예. 이거 내 진정성을 예.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자기 모친이 그 어지간하면 아예 우리 애 뭐 잘한다고 아, 이야기를 하지 비열하다고 어릴 때부터 비열했다 거짓말했다 변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얼마나 거짓말하고 비열했는지 그러면 저 사람이 경찰에 경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뭐 저 사람한테 수사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저기, 또, 서류, 그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말이 안 되는 게, 경찰 경위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런 거를, 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명예훼손이 될 줄 몰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저,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거는, 이거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경찰 대학에 1985년 인터뷰 기사에 나와요. 예. 입학하고, 1998년까지. 예. 경찰의 몸을 담았다. 최종 계급은 갱이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이 법에 대해서 알고 한 사람이 예.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일관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뭐 일관성은 그건 뭐 나중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본인 발언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져야 되고 이게 소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3년 저 4개월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사건 그 발생일로부터 예. 이게 진짜 참 저도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걸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예. 법은 그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그걸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예. 국회의원들 300명이 매일 그 출퇴근하면서 예. 의원회 간 그 저 입구 로비에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그 그냥 지나쳤다. 아무도 항의도 안 했다는 건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300명이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냐. 어?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야. 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탄핵되기 그 전이니까. 예. 그 현직 대통령, 그 여성 대통령을 빨가벗게 해가지고, 예. 어, 자기들 그 사무 공간에다가 말이에요. 어? 예. 공공장소에 그렇게, 그 뭐, 민의의 그 전당이라고 그러잖아. 국회, 예. 저 의사당, 국회 의원회가. 예. 그게 걸려있는데 5일 동안 방치해 둘 수 있냐, 이거야. 예. 제가 집어 던지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뭐 완전 죄인이 돼가지고, 어? 죄인가요? 그런데 그림을 못 던질 때 제가 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예. 이거는 그냥 그림 자체가 걸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 이거, 저, 뭐 제 키 높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림 크기도 크지도 않아요. 아주 가볍고. 그 제보가 던지니까 또 뭐 이렇게 뭐 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캔버스 그 특성상, 이렇게 뭐 그냥 사뿐히, 이제 저는 세게 던졌는데도 사뿐히 내려앉는 그 정도였거든요. 손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또 900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민사에서 말이에요. 행사에서는 또 벌금 100만 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은 이게 예. 뭐 기간도 오래되고, 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가 예.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든 법원이든요, 제일 가치, 내세우는 가치가 정의입니다, 정의. 예. 법이라는 거는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예. 검찰 그 선서문에도 보면은 정의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그죠. 예. 그게 핵심 가치가 정의예요. 예. 근데 정의가 그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예. 그 현상이 5일 동안 걸려 있었는데. 예. 아무도 그걸 안 했다? 국회의원이고 누구 간에. 예.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검찰이고, 저, 어? 판사, 그 저, 사법부는 말이죠. 그걸 완전 무슨 큰 재처럼 그냥 해가지고 재판도 오래 끌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저, 어? 행량을 구형을 하고 말이죠. 예. 선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니까 이게, 표창훈 의원이, 예. 이렇게, 어, 본인이 이거 잘못했다고, 예. 몇 분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인터뷰에서도?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좀 책임 있는 행동을, 예. 후속 행동을 좀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비열하다고 뭐 거짓말을 한다고 뭐.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뭐 보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보수. 예. 근데 이게 보수라는 건 자기는 원래 보수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당 대표 할 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2012년 대선 때. 예. 그거를 가지고, 어, 2010년, 2016년, 17년 대선 때 되죠? 예. 예? 그걸 가지고, 그, 계속 그걸 하니까, 예. 그 댓글 사건 이군을 그, 저, 비판을 했다고. 현직 경찰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당시 야당, 민주당한테는, 요, 참, 예. 어, 기특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자기가 민주당, 그,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저 완전히 그 배신의 예. 아이콘이 붙어버렸고요. 근데 지난번 조국 사태 났을 때 이 사람은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국 사태 후 달래졌다. 예. 그, 의혹에도 감싸는 상이 고통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예.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예. 이 인터뷰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저 문바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댓글창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죠. 예. 완전 배신자라고. 예. 표창훈이. 어? 그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예. 그 투사가 아니고, 예. 이건 완전히 보수가 이렇게, 보수였다. 예.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그것도 진보 쪽에서는 비판을, 예. 배신자라고 비판을 받고, 예. 또 보수 쪽에서는 배신, 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 이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모친이 어릴 때 그걸 쭉 얘기한 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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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자제하고 변명하고, 예. 예. 비열하게 처신하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또 지금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무슨, 지금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도대체 이게 말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 성주 사드 기지 배치할 때, 예. 국회의원 4명이,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요. 예. 그 성주 가가지고, 광란에 막 벌건 그, 저, 가발 뒤집어 쓰고. 가발을 뒤집어 쓰고, 광란에 그 춤을 춘다고. 그리고 사드 막 비판을 하는데, 뭐, 야, 그거 진짜 보면 국회의원의 도대체 품위가 뭔지 굉장히 제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 사드 전자파는 나는 싫어 뭐 이런 가사하고 놓고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게 막 가사에 쭉 나오고 말이죠. 그게 국회의원이 손혜원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예. 손혜원 그 유명한 그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그 부인, 영부인 예. 김정룡 여사하고 뭐 승령리대 동기고 뭐 이래가지고 무소불위에 안한무인의 그, 저, 그걸 한 사람 있잖아요. 먹고, 예. 뭐, 부동산 투기 억도 받고, 뭐, 해야 돼.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여자, 국회의원 손혜원, 그 다음에 김형근, 소병훈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표창 의원 네 명이 막 무대에 가서 춤을 추고 하는데, 그 가사다, 노는 가사도 막 너무 그냥 모욕적이고, 뭐 사실하고 부합되지도 않고.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사드 전자파에 튕겨 죽는다. 뭐 튕겨 죽긴, 뭘 튕겨 죽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예. 어? 아, 국가, 그런, 특히 조한미군이 최종 핵심시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배치하는 그, 그 무기 체계를. 예. 그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어? 또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진짜 영말로 와서 그, 그 고생하는 조한미군들이 자기들 부대라도 지키겠다. 예. 그런데 간단한 그, 사드 그 배치를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자기도 보수래 지금. 예. 야 그런 거 보면 참. 그 어릴 때부터 그, 의의가 없어요. 그, 의의가 그 거짓말하고 없어요. 뭐 비열하게 한 게 지금 똑같이 나오. 아니 이게 아니 경찰 제복을 입고 입었던 사람이면 제복을 입었던 그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보십시오. 그, 막, 그런 거, 저기, 막, 걸어놓고, 사진 걸어놓고 해가지고, 정의를, 그,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 집어던지면은, 이제 소송 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같으면은,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중국인들이, 야, 중국 애들은, 저기, 뭐, 이게 잘 안 씻어서 더러워. 이러면은, 바로 이제 명예훼손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훼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훼손 들어가지고, 이제, 마구 잡아가기 시작하고, 지방 분권되고, 뭐, 지방 자치경찰제도 되고 하면은, 그러면 지방 경찰하고 그 중국인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 일반 그 사람들 막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 그 사무원 개표 뭐 선거 사무원에 중국인이 들어왔다고 뭐 선관위가 인정했더만요. 그리고 지금 뭐 원자력 연구원에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인이 들어갔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제 뭐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게 되고. 선거에도 뭐 당선되게 되고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우리나라가 참 저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공공의 신뢰 있잖아요. 예. 공공의 신뢰, 그 파블릭 트러스트. 예. 공공의 신뢰가 이게 거의 그냥 붕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집권 세력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뭐, 지휘 공화를 막론하고 굉장히 높은 그,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예. 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부터. 예.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 저, 비핵화,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뭐, 4.27 재작년에 그, 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부터 끝나고 뭐, 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말이야,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했다는 동거 뭐, 전부 거짓말로 나와버렸잖아. 예. 그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너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가지고요. 예. 국민들이 그냥 거짓말이 그냥 석한, 그냥 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거짓말하면요. 이거는 그냥 끝나야 돼요. 예.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정치인으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그 근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도 지금 이게 말이죠. 이분 인터뷰에서 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사건에 대해서 예.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예. 이 말이 정확한 거짓말 아니라면은 예. 그게 맞는 행동을 하라 이거야.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의해 보여라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제 사과라도 편지라도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잘못했다. 예. 근데 뭐 조선일보 무슨 뭐 기자 한 명이 인터뷰 해가지고 인터뷰에서 이거 한마디 한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맹피하겠다. 국민들은 굉장히 국민들은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네. 거지. 그리고 명직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그저 간부를 한 사람은 더욱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 네. 자기 말에 대해서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책임한 말을 하고 뭐 그 인터뷰 그걸 물었을 그 얘기했다. 네. 그러면 그 당신이 그렇게 저 반성하고 사죄하고 하면 사죄를 누구한테 한 거냐? 네. 그러면 당사자가 피해 당사 일 당사자가 네.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예, 예, 예. 사과라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뭐 제가 하고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예, 예. 예. 감정 없고 그 행위 자체가 예. 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림을 전시중인 그림을 내려서 던진 것이지 예. 표창원 의원하고 제가 뭐 일면식도 없는데 예, 예. 뭐 감정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예. 단지 아,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예. 하는 거 안타까운 건 있죠, 분명히. 예. 뭐, 성주 싸드기, 아까 뭐 얘기했더니만은, 그게 무슨 국회의원 품위에 있는데, 빨간, 그 가발을. 빨간색 가발, 그냥 뭐 초록색 그 가발 지 사실도 아닌 예. 사드 전자파에 튀기 죽는다는 동, 예. 그 노래를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런 거는, 그,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 뭐 아니. 그런 안타까운 거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표창원을 내가 뭐 그렇게 뭐 싫어하고 말이죠. 예. 비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예. 뭐 비판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 행위, 그 전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건데. 예. 그런데 예. 그 전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번에 예. 반성을 하고 사죄를 했으면은 예. 그 후속 조치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라는 게 뭐 그 작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소송 취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야 뭐 재판부에 뭐 자기 의견대로 또 좀 내든지 뭐 하여튼 이런 그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무책임한 거고 무책임한 이 거. 발언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예. 그 신뢰가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한 행동이 연결이 돼가지고 예.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보수다 뭐 하고 자기 뭐 할아버지 때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아버지는 뭐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래요. 예. 해병대. 예. 그래도 뭐 모친은 또 포항 사람이고 출신이고 예. 뭐 이런 이야기 쭉 이렇게 노다를 인터뷰. 그런 것이 자기가 보수라는 것을 증명해줄 검증 그 수단이 아니고 예. 자기 본인의 행동이 봐주죠. 그죠, 그죠. 예. 자기 본인의 은행이 그 일관되게 아, 저 사람 보수주의자다. 하는 건 국민들이 그 공감을 해줘야 이게 보수주의자가 되는 예. 것이지 자기 행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주의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튼 간에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고칠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만 없애도 나라가 그래도 네. 희망이 생기는데 네. 너무 거짓말이 일상화돼 가지고 네.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예, 네. 뭐 그것도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치권이 주권의식 뭐 이 저 뭐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에다가 사전에 문의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거짓말 문제 최근에 제일 큰 사건이 윤미향 사건이잖아요. 예, 예. 정의연. 예. 근데 이 그동안 쭉 언론에 뭐 보도되고 드러난 것만 해도 예. 투성이고 검찰이 수사 착수할 정도로 예. 그런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그것도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예. 40분을 했다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예. 뭐 그거야 뭐 땀을 흘리고 그건 뭐 체질에 따라 틀리니까 뭘 할 수 없는데 예. 그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 말이 예. 그럼 뭐 거짓말 아닌 거 증명을 뭐 서류를 내놨든지 증빙 서류를 그럼 전혀 제시한 것도 없이 일관되게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 예. 부인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 윤미향 예, 지금 그 국회는 이미 대풀했는데 예. 이거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불행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지만 저 어차피 예. 다 드러날 거거든요. 청와대,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그 도덕성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 피멍이 드는 거예요. 피멍이 네. 들어. 왜 그렇게 거짓말쟁이를 옹호를 하느냐 이거. 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 그 기부금 이런 게 횡령된 게 굉장히 많다고 저 국민들이 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정황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걸 뭐 솔직히 내가 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예.
또 뭐, 솔직히 정치적인 좀 욕심도 있어가지고, 예. 자금이 필요해서, 뭐, 등등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내가 좀 유용한 거는 있다. 예. 근데 그거는 다 뭐, 그, 다시 그, 환급하겠다. 돌려내겠다. 예. 이렇게 차라리 떳떳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말이죠. 그래야 국민들, 그래도 반성을 할 줄 아는구나. 예. 그래도 조금 그, 정직성이 남아있구나. 예. 그래야 국회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일괄적으로 다 부인해가지고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을 때. 예.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어떡할 예. 거냐, 이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유명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 그렇게 미련을 가지는 건 굉장히 우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당 조직 전체에 예. 사활을 거기다 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왜냐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 훌륭한 분도 많잖아요. 예. 그분들 잘 해서 해야지, 도대체 국회의원 자기부터 하면 빨리 그냥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질질 끌고 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우둔하기 지랄하다가는요, 조직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야, 돈이 사라졌는데 저렇게 그 뭐 껴안고 감싸고 있으면 야, 같이 해먹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생각한다니까요. 네. 네. 하여튼 민주당이 무너진 거, 그리고 여러분 시민단체 생활하면요, 지 재산을, 자기 재산을 꼬라박아가지고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거 불가능해요. 현금으로 전찰로 아파트 살고 해외 여행 가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시민단체는 어차피 그 저 기본 성격이 예. 저 봉사 활동 아닙니까? 봉사니까는 예. 뭐 급여도 150, 200 그 정도도 안 되는 데가 턱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재산이 시민사회단체 활동 10년 하면요. 자기 갖고 있던 재산이 제로가 되든지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게 현실인데 갑자기 재산이 늘고 아파트를 샀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저도 저 군생활 오래 했잖아요. 32년을 사활학 예, 예. 포함해서 36년을 있었는데 예. 제가 대부분 진짜 제 월급의 한 반을 썼거든요. 부하들 뭐 갱유용이다 뭐 아, 그 시민단체 아니고 나는 뭐 사실은 그 어떻게 박봉인데 군인 봉급이 예. 반 이상은 난 그렇게 그 돈을 그러니까, 쓰면서 생활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별로 뭐 모은 재산도 없고 예. 지금 뭐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 그 시민 단체 활동은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틀려요. 예. 예. 그건 도덕성, 뭐 순수성 이런 거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뭐 씁쓸합니다. 예.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 여러분 다 앞으로 중국인들한테 고소 고발 당할 겁니다. 다 잡혀갈 거니까 6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하는데 한 30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30석 정도밖에 안 돼. 기자들만 불러서요. 여러분들은 많이 오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해야죠. 예. 그럼 하여튼 뭐 좋은 잘 되겠죠. 뭐 예. 좋은 결과 있어야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